이달부터 내년까지 2년간 영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강원도 내 도시가스 공급 시설 2개년 설치 공사 계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 경우 올해와 내년 모두 23.5km의 가스 배관 연장과 정압기 3곳이 설치되고 고성군에는 8.98km, 양양군에는 5.38km의 배관이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와 강릉시 교동과 회산동, 삼척시 남양동과 임원리, 속초시 조양동과 노학동,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등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